20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buy from large corporation, 당신이 구매를 할 때, 대기업한테 구매를 할 때, 당신은 지지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점점 더 공고히 하는 거, 점차적으로 공고히 하다. 공고히 하는 걸 도와줍니다.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걸 도와줍니다. In the hands of the few. 극소수의 손에 부와 권력을 뭔가 공고히 해주는 거를 당신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체인 비즈니스 하면은, 이거 프랜차이즈로 파리바게트라고 봅시다. 파리바게트는요, 종종, 이게 체인점이죠. 예, 종종 테이크 도즈 달러스, 그 돈을 뺏어갑니다. 직접적으로, 자, 뭐뭐로부터, 좀더 소규모의 지역 비즈니스로부터 돈을 뺏어갑니다. 지역 비즈니스 동네빵집에서 돈을 뺏어갑니다. 이 동네빵집이 누구냐면은 cannot afford, 감당할 수 없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동네빵집으로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뺏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파리바게뜨는. By making your purchase at local business,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거는 뭐뭐 함으로써 당신의 구매를 지역 비즈니스에서 구매를 함으로써, 지역 빵집에서 빵을 삼으로써, 당신은, 자, 퍼뜨려 나갑니다. 그 부를 아웃, 바깥쪽으로 좀더 지역 사람들한테 부를 퍼뜨려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의 삶의 표준을, 삶의 기준을,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면은, 이건 왜냐하면은, 동네 빵집은요, 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동네에 제공업체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동네빵집. 자, 옆에 있는 슈퍼에서 밀가루 사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동네빵집은, 자, 동네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는 겁니다. 포밍, 만들어가면서 일종의 지역 경제의 유통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번성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내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지역 경제 그물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돈인데 당신이, 자, 동네빵집에서 쓰는 모든 돈은 도와줍니다. 당신의 지역사회가 유지하는 거, 개별적인 특징을 유지하도록, 독특함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지지하는 동안, 지원하는 동안에 당신의 이웃들한테, 자, 그들이, 자, 좀 멋진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에서 당신의 이웃들을 지원하는 동안에, 현금으로 돈을 내는 거, 뭐뭐라기보다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돈을 내는 것이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동네빵집을, 왜냐하면은 그들은 종종, 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 감당할 수 있는, 최소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Hefty 하면은 과중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가 부과하는, 그들로부터 수수료 부과하는 거를 최소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신용카드의 부가요금을, 과중한 부가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아주 취약한, 최소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Look in the phone book. 전화번호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상가 문화, 상가로 이런 거 쳐다보세요. 지역의 어떤, 대체 업체를 위해서, 뭐에 대한 large corporate chains 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 대신 업체, 지역에 이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역 업체를 살리자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